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제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텀블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박힐 로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PD님들한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로고를 만들어 온 미션 들으셨어요? 저 바빠요. 바빠요? 네. 그럼 상금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10만원 어때요? 10만원. 자, 일단 제가 생각한 기업 이미지는 자, 이제 로고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박소연 디자이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세진 PD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정세진 PD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브랜드 제안 발표입니다. 처음에 제가 제시로 가이드를 받은 것은 이렇게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디스팅크. 발음 뭐라고요? 디스팅크. 허종 한국인이네. 디스팅크. 편집 좀 잡을게요. 디스팅크가 뜻이 고상한과 기품 있는. 그래서 자, 첫 번째 시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이드로 받았던 말씀들 중에 저희 시편 119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들이 넘어져 있는 거죠. 저희한테 앞에 이제 장애물이 없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인트라고 하면 저기 허들과 겹쳐진 부분에 흰 글씨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제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시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안으로는요. 많이 준비하셨네. 죄송합니다. 저희 그리고 예시입니다. 이제 텀블러를 이렇게 말씀을 처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 해당 텀블러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임의로 네. 제가 텀블러를 네. 우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해본 거고요. 제 발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주 퍼펙트하네요.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디자인하는데도 단순히 모양만 이뻐서 될 게 아니라 되게 의미 부여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의미 부여는 좀 많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거는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다기보다는 글이 많잖아요. 구구절절 써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네, 스토리텔링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배 PD님!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저, 처리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필이면 앞에 여섯 개. 자, 여기있습니다. 두둥. 여태까지 좋군, 뭐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늘 저기 세진 감독과 촬영을 나가면 저의 위안의 의미가 있어요. 요즘 이제 저작권 이런 게 많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자, 이게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보이시죠? 탁 해가지고 촥 보세요. 이거 제가 다 했습니다. 펜툴로 직접. 아, 펜툴로 직접 제가 눈치 채셨겠지만 얼굴도 제가 그렸습니다. 네. 아, 나 빨리 눈치챘어. 아, 두 번째 로고 가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자, 살짝 보일 뻔했어요. 자, 두 번째.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영어로 하면 제레마야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제레마야. 제레마야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브랜드는 제리랑 미야가 나온 거예요. 로고를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아, 본인 입으로 저렇게 로고를 흔들었지만 울어요? 제리랑 마야, 제리 마야, 우리네 브랜드 스토리가 여기서 제리랑 마야가 따라간 이야기. 그 브랜드 스토리를 밑에 깔고 거기서 나오는 뭐 온갖 제품들을 그 스토리 라인에 맞게 브랜딩을 하는 거죠. 뭔가 그럴듯하죠? 어쨌든 그런 게 포인트가 되는 저의 두 가지 로고였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 네. 혹시 개인적으로 그 작업을 하면서 더 애착이 갔던 로고는 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발 속이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굉장히 애착이 갔고 위에
로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활용도가 많아요. 뭐 스티커 제작도 할 수 있고 일단 굿즈 제작할 때 그러니까 더 다양한 분위기로 다양한 제품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아래 로고로 가면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에는 아래 거 로고가 더 좋을 것 같고. 전 귀여운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면은 좀 분위기 있는 게 좀 좋으신지. 얼굴 좀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신부 제가 할게. 위에 거랑 이제 아래 거랑 약 각자의 장점이 확실한 그런 로고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준비한 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로고에 중점적으로 두기보다는 브랜드 네임을 엄청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아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 보여요. 네. 제가 이 포토샵도 못하고 뭐도 못해서 제가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뭔 말인지는 아시죠? 아 네네. 네 여기 소팔 속도 저도 있죠? 이게 사실 저희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저희 브랜드 이름은 이제 로아 젬무라고 지었어요. 로아 젬무. 제가 올해 뽑은 성경 말씀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해가지고 이 로아는 한 글자씩 땄어요. 그리고 젬무는 여기서 J랑 E는 지저스의 J랑 E예요. 제 거를 이렇게 하면서 신앙적인 그런 게 좀 무조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고 이 M은 저는 약간 영어 느낌보다는 약간 프랑스, 불어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이지색이랑 민트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약간 큰 페인트로 이렇게 칠하듯이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꾸재고 봤는데 색깔 위치가 네. 뭔가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일단은 이름 자체가 그냥 이제 여태 나왔던 뭔가 이름 중에서는 이제 브랜드스럽다. 저 so far so good 저것도 이제 약간 의외였던 게 저거를 또 저렇게 선을 따라갔네 모양이.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되게 플러스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아쉬구나. 디자인이라서. 여태 나온 세 개 중에서 모양만 따졌을 때 이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는 이제 이 로고가 그냥. 예! 그래서. 저의 승리! 고로 상금 10만 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뭐가 갑자기 승리가 됐어요? 제가 이겼잖아요. 왜요? 제가 제일 낫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저거 정말 아니잖아. 아니잖아. 나는 수윤이 거랑 이제 오빠 거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안 중에 보여요. 그 선생님 탈락하셨을 때 심사위원 10만 원 타보자. 정했습니다. 네. 네. 그녀의 선택은? 저는 수윤이의 로고로 네. 제일 강한 이유가 있어요. 브랜드 네이밍. 그쵸? 저는. 정말 힘들었어. 브랜드. 진짜 한땀한땀 고민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디자인은 뭐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브랜드 네이밍 한 게 저는 좀 인상이 깊었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 위에 있는 거는 많이 이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